미안해. 그동안 속인 거 사과할게. 야, 너 우리 집 처음 왔을 때너 그랬잖아, 어? 진짜 우연인 것처럼, 어? 진짜 신기한 것처럼! 와, 너 진짜 너 오스카 여우주연상감이다, 어? 야,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그냥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울다가겠어 아주. 나 정말 몰랐어. 너네 집 갔을 때너 보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. 네가 우리 오빠 여동생이라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니까?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 그냥 술술이지? 너 지금 내가 물러보여? 하나만 묻자. 너가 왜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는 건데? 넌 제3자야. 제3자? 야, 내가 왜 제3자야? 저기요, 저 준호 오빠 동생이에요. 예? 그리고요, 우리 언니 신우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제3자잖아. 네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이유가 뭐야? 나한테 속아서? 아님 네 언니가 불쌍해서? 그것도 아니면 학창시절에 라이벌로 생각했던 내가 네 옳게 될까봐 겁나서? 이게 아주 터진 입이라고? 네 언니도 내 머리채 안 잡았어. 오버하지 마. 넌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? 입장? 야, 네가 입장이랄 게 있니? 불륜녀 주제에? 불륜녀? 그래, 세상의 잣대로 보면 나 불륜녀 맞아. 하지만 난 사랑이야. 네 오빠도 마찬가지고. 그걸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.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? 사랑 개뿔. 야, 네 진짜 목적은 우리 언니 쫓아내고 라락으로 며느리 되는 거잖아. 네가 원하는 게 뭐니? 내가 네 오빠랑 헤어지는 거야? 당연하지. 그래, 그럼 그렇게 할게. 뭐? 내가 아무리 망한 집딸이고 비록 지금 이렇게 이혼해서 살고 있는 처지지만 그런 오해받고 사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버리는 게 나아. 지금껏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야, 나. 너 내 성격 몰라? 알지, 어? 그 잘났고 도도한 네 성격 너무 잘 알지. 조용히 사라져줄게. 이 세상에서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. 나 같은 거 흔적도 없이. 아니, 야, 누가 사라지게 그냥, 뭐야, 그냥 네 오빠한테서 이렇게 좀 떨어지라고. 그만 가줄래? 나 좀 놓아야 될 것 같아.